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골치 아픈데요. 어? 아 일단 저 배송에 지장 없도록 물량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미팅 일정 조정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어? 저 친구는? 아. 일이 잘 해결됐나 보군. 뭐라? 주인공들을 만나셨네. 아주 김 실장님! 김 회장님! 충성! 아, 우리 언제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좋죠. 마팀장이 쏘는 겁니까? 이번엔 제가. 마팀장님께 도움받은 게 있어서요. 이번엔 제가 쏘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원래 밥은요, 먹자고 하는 사람이 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태일이야, 이태일. 단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뭐라 그러는데, 아, 정말 피곤해 죽겠어. 이 과장님이 좀 까다롭긴 하지. 그게 좀이야? 이 과장이 많이 까다롭지. 어? 누군가를 뒷담화하기에는 여기가 그렇게 좋은 장소 같지가 않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여기가 조용해서 다 들려. 아무도 없는 줄 알고요. 아이고, 우리 영석 씨. 요 이렇게 또 보니까 아주 그냥 반갑구만. 아, 반가워요.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상사 참 피곤하긴 하지. 그런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한 기업을 기적적으로 살린 게 바로 그 한 단어 때문이었다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겠지? 네? 한 단어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려줄까?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설령씨. 네, 저도 너무 알고 싶어요. 듣고 싶지?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때는 2012년 3월. 토론토 무역관의 이강희 부장은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러던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 거야. 어, 깜짝이야. 야, 이거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아, 스팸이야, 스팸. 하지만 무역관으로 걸려온 전화는 이런 스팸이 아니었어. 전화 속 상대방은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듣던 중 이 부장이 아는 지사와 고객사 이름이 나오자 이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지. 누구한테 걸려온 전화예요? 바로 한국 기업이 납품을 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생산관리 책임자였어. 디러리.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화부터 내요? 자,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자동차 브레이크 모듈에 장착하는 냉간 단조 부품은 부식 방지를 위해 인산염 피막 처리 과정을 거쳐. 그리고 그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돼. 근데 생산 라인 여러 곳에서 여튼 회색 제품이 다량 발견된 거야. 어우, 큰일이네요. 그치, 큰일이지.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는 철저한 품질 관리가 기준화되어 있는 데다 안전과 직관된 브레이크 모듈에 장착하는 부품에 생긴 문제라. 이 부장의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았지. 그럼 문제의 제품을 다 회수하고 새로 제작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걸 막아야겠지. 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도금업체 협력사와 화학 성분 및 실험 결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 자, 그 분석 결과 어땠을 것 같아요? 문제 없다? 뭐야, 뭐 이렇게 대답에 자신이 없어?
한국 기업을 그렇게 못 믿나? 아니요. 그래서 결과 역시 품질과 기능 면에선 전혀 문제가 없었어. 다만 우리 선영 씨는 저 이과야 문과야? 저 문과. 조금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다만 인산염 피막 처리 공정 특성상 이과 철 산화 차이에 따른 변색이 생겼던 것뿐이야. 와, 다행이다. 잘 알아듣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있어. 바이어는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어. 최종 고객사인 GM의 4435N 코팅 스펙에 따라 육안상 변색이 된 제품은 예외 없이 불량으로 간주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 부장은 우선 한국에서 온 기업 대표를 만나러 갔어. 가는 길에 아까 바이어가 언급했던 GM4435M 코팅 스펙을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지. 화학 전문용으로 가득 찬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이 부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단어가 있었어. 이 부분이 왜 진하게 표시됐을까? 문법상 쉘은 의무보다는 권장과 권유를 뜻하지 않나요? 역시 문과야. 자, 이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부장은 한국 기업 대표와 함께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품질과 기능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바이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바이어의 반응은 냉담했어. 무조건 검정색이 아니면 요구하는 스펙에 어긋난다는 거야. 아니, 부품의 성능이 아니라 색상을 문제 삼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결국 막대한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생산 라인 제품 2만 개, 안전 재고 30만 개가 수용 불가라는 판정이 내려져. 말도 안 돼. 바로 그 순간 이 부장은 아까 그 단어를 떠올렸어. 쉐비 블랙. 빙고. 자,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자동차 스펙을 다루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머스트라는 의무적인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GM4435M 스펙에서는 머스트란 단어 대신 쉘이란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전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코팅 특성상 변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요? 바이어들은 순간 머리를 맞대고 서근거리기 시작했어. 의무와 권유, 그 갈림길에서 서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군요. 자, 그 결과는 I think you have a point.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지. 결국 바이어 총괄 책임자는 의무가 아닌 권장의 손을 들어준 거야. 이번에도 해피엔딩이네요. 내가 해피엔딩을 좋아하거든. 와, 말씀하신 대로 한 단어가 만든 기적이네요. 자, 그 기적을 누가 찾아낸 거지? 바로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했던 그 사람이야. 아, 그때 그 기업 대표가 한 말이 인상 깊어서 내가 어디다 적어둔 게 있는데. 아, 이거 선영 씨가 한번 읽어주겠어?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앞이 깜깜한 상황이었는데 동화처럼 문제를 해결해주는 코트라가 있어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알겠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럼 됐어. 아,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한 말도 내가 그 밑에 적어놨을 텐데.
여러 글로벌 이슈에 따른 지난 물류 대란과 소재비 인상 등 국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해외 물가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현지의 눈과 귀, 입과 발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주인의식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업무에 임할 때 이렇게 기분 좋은 사례들을 앞으로도 더욱 많이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자네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구만. 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마 팀장님은 어떻게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세요? 아, 내가 뭐 워낙 인싸다 보니까. 아니, 저 내가 MBTI가 E야, E. 아, 그렇다고 뭐 I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러들 나봐. 나는 여기서 찾아야 할 자료가 있어서.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봐요. 이제 나도 슬슬 찾아봐야겠구만. 어디다 뒀더라? 아, 여기 있구나. 내 비밀 병기. 아, 어디까지 읽었더라?